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국내 사적지 탐방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보험 관련 사적지를 탐방하는 행사입니다. 명관이와 익산과 전주를 탐방하였습니다. 명관이가 문학관을 방문했던 경험을 사진으로 그렸습니다. 이병기 선생님도 보입니다. 익산의 가람문학관은 이병기 선생님의 시와 시조를 보여주는 문학관입니다. 가람문학관은 현대시조의 아버지인 이병기 선생님의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람문학관의 주소는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575-2입니다. 이병기 선생님의 동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책을 든 모습이 학자다운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이병기 선생님의 생가도 잘 보고 왔습니다. 생가에서 선생님의 정신과 글에 대한 생각을 잘 배웠습니다. 뒤에 있는 수비, 대수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꽃들도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전주의 현충시설에 갔습니다. 다가공원과 전주궁경묘지, 전주독립추념탑을 관람했습니다. 다가공원에는 다가산 밑에 있는 아담한 공원이었습니다. 호국영령탑도 있고 6월 20 전쟁을 위해 다가공원은 도민과 유족들의 자긍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공원입니다. 전주 궁경묘지입니다. 전멸 장병 313위와 순직 정경 82가 안치된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궁경묘지입니다. 전주 독립추념탑입니다. 일제에 항거한 전북 출신 독립유공자의 헌창비를 건립한 곳입니다.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역사의 장입니다. 독립운동 추념비를 보고 계십니다. 태극기가 만방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 애국애족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탑입니다. 무궁화가 가득한 조각을 보고 계십니다. 맛있는 점심으로 힘을 채우고 다시 탐방에 나섰습니다. 다가공원입니다. 다가산은 전주에 있는 시민들의 애국애족척을 할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을 활용한 작은 공원입니다. 천양정이라는 곳을 보고 계십니다. 양귀비꽃이 아름답습니다. 보호수가 전주시민의 애국애족을 다 보고 있던 보호수가 보입니다. 다가산을 오르면서 신사참배하던 이 길을 이제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올랐습니다. 궁경묘지입니다.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 많은 순국 열사들이 편안하게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만방에 이름을 떨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잠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탐방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